출신 대통령, 가장 많은 반려동물을 키운 대통령, 90kg으로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러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뭐, 몸무게는 좀 열심히 일하면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당선인께서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또 타이틀이 이게 이제 사법시험을 9수만에 합격을 해서 별명이 신림동 신선. 네, 이라는 별명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림동 고시촌에서 당시 모르시는 분이 없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비슷할 겁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고시생 동료나 후배들이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면 이제 알려주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셨는데, 정작 본인이 매번 시험에 좀 떨어지셔서, 그 주변 그 동료나 후배분들이 많이 좀, 네, 의아해 하셨다는 얘기를 좀 저희가 조금, 네. 이상하게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면 시험이 잘 되더라고요. 후배들도 저보다 먼저 많이 됐죠. 이게 이제 9수 끝에 최종 합격한 이유가 친구 결혼식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그것도 있죠. 사법시험이 나흘을 봤는데 옛날에는. 근데 이제 친구가 그 토요일 날 함이 들어간다고. 네. 저보고 이제 함을 줘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야, 그럼 다음 주부터 시험인데 그러니까요. 가겠냐.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자기가 다른 친구들하고 하겠다고. 네. 그러고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야, 근데 여기 서울에 앉아 있으니까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예, 이럴 바에는 차라리 책을 들고, 고속버스 안에서 좀 읽고, 또 함 넣고, 또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뒤늦게 이제 차를 탔어요. 예. 차를 탔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니까, 예. 길이 쫙 밀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터미널에서 산, 잡지는 다 읽었고, 그 이미요? 시간에 이미. 네. 읽을 거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갖고 간 그 책을 꺼냈는데, 그 책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 시험 책을. 네. 재밌게 읽을 데가 없나 했더니 제일 뒤에 절대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식 차원에서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 해서 그거를 읽었는데, 아마 그 사법시험 역사상 그 문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기억이 싹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친구분이 결혼식이 아니었으면 그 뒷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으셨죠? 봤죠? 아예 안 봤을 거예요. 역사상 사법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없어요. 때문에. 예. 옛날에는 이제 두루마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종이 쫙 울리면은 그걸 이제 칼로 탁 자르면 두루마리가 탁 떨어져 내려와요. 사법시험이요? 예. 그 딱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 교실에 북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굉장히 반가웠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꿈을 하게 생각했죠. 내가 이 땅에 혁명을 일으키고 벌린 사업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 이상만 가득 찬 언론들한테 내 방해를 받아야 되겠어? 아닙니다, 그렇게! 각 부처 장관들은 나랑 목포 좀 다녀옵시다.